우리 코인 할때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거면 똑바로 하고, 안할 거면 안 하라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코인 입문해가지고, 물리고 나서 공부해서 코인 이런 거에 싸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중간하게 공부해가지고 더 이도저도 아닌 경우. 그래서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그냥 막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막 사버리는 게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신규 보고 어떻게 저렇게 매수할 수 있었는데 돈은 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리고 나서 공부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공부할 거면 여기 끝까지 가던가 해야 되는데 못 가죠. 예, 그럼 여기서 갇혀버리면은 진짜 아예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계획이란 게뭐 틀리라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당연히 기쁘죠. 먼저 오르는 건 얼마나 기뻐요. 좋은 거예요. 근데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 최고점을 넘었죠. 업비트 빗썸 기준으로 봐도 이전 21년 11월에 최고점 기준했을 때 이거보다 지금 훨씬 더 위로 올라간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달러 환율. 당시에 21년 11월 당시에 원달러 환율보다 지금이 더 높죠. 그게 좀 반영이 돼 있는 거. 원화는 올랐는데 달러는 아직 전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아직 돌파 안 했잖아요. 69,000달러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파 안 하니까 이런 생각? 아직은 아니다. 근데 보통 뭐 아르헨티나 지금 말씀하시듯이 뭐 터키 뭐 통화 약한 국가들이 지금 최고점 뜨고 한창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 이전에 20년 말 이런 때도 보통 그런 소식이 살살살 나오면은 어차피 뭐 가는 건 시간 문제였었어요. 갔었잖아요. 달러는 아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좀더 침착하고 싶은 사람들은 달러는 아니다. 여기 특히 우리 구독자분들 고인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7년 투자했다 그런 분들도 뭐 수두룩하고, 고인물들 워낙 많으니까 의견 한번 나눠볼게요. 방금 이 말씀드렸던 거, 반감 이전에 전고 뚫는 이 모습, 아무튼 원화로는 뚫었으니까 달러는 아직 안 뚫었지만, 1번 패턴 깨졌다, 새로운 패턴 나왔다, 2번 아직 아니다, 2번에는 아직 다르다 이야기하는 거 아직 섣부르다, 1번이니까 2번입니까? 각자 이거 자유롭게 의견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패턴 깨졌다, 이번에는 다르다예요, 1번이. 그리고 아직 아니다, 지금 약간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전 최고점 근접하긴 했는데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서서히 뭐 횡보를 하든가 해가지고 반감 이후에나 좀 가주지 않을까. 자,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시 그런 말이 발생할 텐데, 뭐 하방이다, 하락충이다, 뭐 쇼충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다 코인 가지고 있어요. 다 그리고 오르면 좋아요. 요지는, 논점은 뭐냐면, 그동안 다들 생각했던 게 반감기 사이클이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ETF 때문에 깨진 상태니까 예측이 불가하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가 본질인 거예요. 쇼충, 하락충, 뭐 자신 없으면 코인 팔고 나가라, 그렇게 흑백 그거 아니죠.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설령 만약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논점에서 완전 벗어난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겁니다. 패턴 깨졌다가 76%네요. 뭐 비트코인 뭐 2030년까지 가지고 계신다, 뭐 평생 가지고 계신다, 그런 분들은 지금 제 방송 들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냥 가지고 계실 건데. 근데 이거죠. 지금 이 고민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비트코인을 일부라도 좀 과열되면은 어느 정도 매도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각자 사람마다 재정 상황이랑 투자 환경이랑 모든 것들이 다르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랑. 그러니까 비트 자체를 어느 정도의 매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파는 거 아니다, 뭐 그런 분들 안 팔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알트예요. 비트를 통해서 지금 알트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장세가 비트 주도장이잖아요. 비트가 강세장일 때 당연히 알트가 폭발하고, 그때 알트들이 비트의 상승에 힘을 입어서 자유롭게 날아다닌단 말이죠. 그럼 일부 알트들은 비트보다 더큰 폭발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 알트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거래량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알트코인 거래량이 압도적이죠, 비트 리더보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비트코인 사실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알트코인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알트코인 때문에 이 사이클이 언제쯤 종료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또 슬슬 나오는 말이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뭐 1년 전, 2년 전이 될 수도 있고요. 보십시오, 지금 비트코인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흘러갔지 알트코인은 최악이었잖아요. 예, 쭉 내려온 게 마이너스 90에서 99%까지 알트는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때 익절 못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잘한 사람도 익절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나오지 못한 거예요. 벌기는 엄청 벌었는데 그만큼 많이 까먹은 거예요.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짐에 다짐을 한 거죠. 22년 특히 이를 갈고 다짐하고, 23년도 이를 갈고 다짐했는데, 24년 웬걸 현물 ETF 이때 빵 터지면서 지금 무섭게 올라가니까
혹시 생각이 좀 바뀌십니까? 매도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에서 이제 좀 장기 홀딩을 할까?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이번에는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지금 제가 방송하면서 지금 느끼는 것은 22년대 실제 가격에서 내가 하락이라는 그런 거를 직접 경험을 하고 그런 감정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쌓아왔는데 웬걸 지금 이제 가격 올라가는 거 분위기 보니까 좀 괜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2번에서 1번으로 마음이 좀 움직이는 사람들이 슬슬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은 시작도 안 했어요. 1번으로 옮겨져 가는 건요, 사실 가격이 지금부터 더 올라야지 전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진짜 그 뚫고 올라오면 또 이 천장이 없잖아요. 이때는 지금 천장이랑 69,000달러라는 게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다 얘기하는지, 이걸 뚫고 올라가면 그 누가 예측을 합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그때 되면 지금 2번이라고 많이 눌렀지만 뭐 1번도 좀 계시지만 1번의 비율이 더 많이 전 늘어날 거라고 봐요. 항상 이 끝에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해보는 거예요. 21년 4월 14일 코인베이스 미국의 최대 거래소가 나스닥 상장,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역사적인 일, 저 때 왜 파냐 그랬죠? 두 번째 21년 10월이었어요. 비트코인 선물 ETF, 17년 이때 선물 거래였고 이제 선물 ETF가 된 거거든요. 선물 ETF 되면서 이제 많이 좀 약간 저랑 약간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있으시죠? 예. 선물 ETF 하면서 이제 바로 현물 ETF 바로 될 것이다, 지금 파는 것은 바보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 확 몰아버리잖아요. 그때 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정도 과열이지 않을까라는 그 얘기만 해도 엄청 뭐라고 해요. 그때 왜냐면 지금 좀 들어오긴 해요. 들어오긴 하는데 이때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보통 오르면 사고 싶어 하잖아요. 천장 뚫으면 더 사고 싶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면 더 사고 싶거든요. 보통 이때 많이 들어와요. 이때보다 이때가 더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난 이때 들어왔는데 내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럼 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 무슨 재수 없는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뭐 조심하자 뭐 그런 소리도 하지도 못하고요. 욕먹어요. 예, 욕먹어요. 자, 누구도 알 수 없어 정답은 없어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아무 의미 없게끔 그냥 만드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왜 머리를 싸면서 하는 것이냐.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그나마 나름 근거 있게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거 다 실컷 얘기해놓고 뭐 온체인 다 필요 없어, 뭐 다 필요 없어, 무슨 지표 다 필요 없어, 결국은 다 세력 마음이야, 아, 뭐 예측은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은 그냥 허공에 그냥 떠도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채팅창에 좀 그런 말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열심히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나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 결국 다 세력 마음이야. 뭐 세력이 올린다면 올리고 내린다면 내리고 뭐 예측을 할 수 없어, 뭐 모든 것은 대응이야,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어요. 반감기 뻔해, ETF 뻔해, 이거 다 알면 부자 되게? 결국 의미 없어, 세력 마음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어그러뜨리고 뭐 하다 보면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뻔하잖아요. 반감기 뻔해, 희소가치 뻔해, 채굴이 반으로 줄어들어, 야 그거 누구나 다 뻔히 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해? ETF? 야 그게 뭐가 대단해? 이러면서 그 약간 어떤 심리냐면 대중들이 이렇게 원해서 확 몰려가는 그런 것과 나는 좀 소수의 그런 아는 듯한 비밀을 뭔가 난 알고 싶어 하면서 소수의 뭔가 그걸 자꾸 찾게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갈 때 같이 갈 때는 같이 가줘야 되는데 자꾸 막 소수의 뭔가 해가지고 막 비하인드 스토리 이건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런 데 빠지다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그냥 아예 시장에 소외돼 버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진환장이 무수히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분명하게 제가 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팩트니까. 이건 팩트예요. 지금은요 사실 심리예요. 준비 다 해놓고 여기까지 다 왔는데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비하인드 스토리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요즘 댓글창에도 왜 위기론 말씀하신 분 뭐 22년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22년부터 비트 뭐 계속 내려갑니다 뭐 합니다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러면서 본인이 뭔가를 알고 있느냐 하면서 두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대댓글 우리 구독자 분 이렇게 달잖아요.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본인이 아셔야죠. 이래요. 그 다 까고 나면 별거 없어요. 제가 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 마치 뭐 남들이 모르는 어떤 뭐 비밀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와요? 그거요 하나도 없어요. 비밀이란 게 뭐 특별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경제의 위기란 뭐 올 것이다, 지금 뭐 또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것도 저 조만간 다 까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거들을 뭐 시크릿 이러면서 안 알려주잖아요. 제가 그거 다 까드릴게요. 그냥 그거를 낱낱이 다 까가지고 딱 깔아놓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정말 두려움이란 것은 모를 때 커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이란 건 모를 때예요. 근데 그걸 알잖아요. 알고 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 두려움은 막연했던 게 우리 뇌에서 그냥 막연해가지고 엄청 크게 부풀려졌던 게 한순간에 축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다 까드릴게요. 그냥 예.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금 금리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한번 얘기해볼게요. 제가 자꾸 이거 밑에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 금리 현황이에요. 자, 이번 장 좀 많이 특이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탄생 자체가 2008년 리만 브라더스, 2008년에 백선하고 2009년 1월 3일 제네시스 블록 해서 계속 지금 굴러왔던 거고, 그 앞에 있는 가격보다 일단 실질적인 가격은 이거 비튼 스테프 거래소인데요. 이게 좀 그나마 길어요. 오래된 거라서. 여기 보시면 그동안에 2008년부터 해서 금융위기 오고 나서 한도 몇 년 동안 제로였거든요. 미국 금리 제로였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 데이터는 2017년, 2018년, 2019년 요 라인 때 있죠. 지금 이거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금리를 제로였다가 올렸다가 인하한 거, 이게 비트코인 역사상 지금 딱 두 번밖에 없는 일.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한다 했을 때 이제 두 번째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금리 올려도 2017년장 잘만 갔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하고 처앉았죠. 이때 아마 캐시랑 SVB 또 갈리고 대외적으로는 거시 매크로로는 또 미국 경제의 앨런 무슨 발언을 했을 거예요. 발언해가지고 한번 떨어졌었는데 한동안 그래서 이 3,000달러대를 막 벌벌벌 기어다니다가 우리가 그 맨날 얘기했던 작년에 맨날 얘기했던 2019년 미니불장이 이때 왔거든요. 자 보시면 미니불장이 오는 것이 금리가 동결인 이 구간 때 미니 불장이 왔었단 말이에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하도 많이 공부해가지고죠. 재작년부터 공부했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영상을 몇 개나 했습니까? 하도 많이 공부해서 아마 아실 텐데. 그러니까 금리 동결 때 얘가 올랐단 말이에요. 동결 때 올랐어요. 포인트는 이거죠. 그러면 사실 이번에 또 중간 불장, 이제 0.618이라는 거 기준을 봤을 때 중간 불장이라는 것이 오는 걸 기대했을 때 사실 2023년에 빨리 이 48K가 와야 되는데 안 왔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느리게 해가지고 언제 왔었냐? 올해 1월에 왔었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거는 작년 한 여름쯤에 왔어야 되는 게 야 언제 오냐 엄청나게 이게 질질 끌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끼워 맞추긴 한데 왜 이러냐 했을 때는 금리에 자꾸 빗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동결이잖아요. 금리 동결 기간이 비트코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보기엔 반 이상은 금리 인하 해라. 금리 인하면 이자가 싸지니까 더 많은 뭐 돈을 뭐 빌리고 유동성이 더 풀리고 이러니까 비트코인 가자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 첫 번째 뭐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해가지고 하다가 한번 이제 가격이 한번 무너졌단 말이죠. 예, 동결하다가 인하하고 이럴 때 이때 이제 가격이 좀 조금 조정이 왔단 말이죠. 조금 조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결인데 이게 올 3월이냐? 아니다 6월이다 뭐 이런 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락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뭐 비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때문이에요. 피봇이죠. 피봇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비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거는 이거예요. 금리 인하예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코인만 그러냐 비트코인만 그러냐? 아니요,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근데 나스닥 S&P500 미국 주식을 봐도 확률적으로 100%는 아닌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러면서 가격이 좀 다운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비트코인은 이 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변수가 껴 있으니까 지금 데이터 분석이 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냐? 미국 주식하고 같이 곁들여서 봐야죠. 미국 주식과 상관관계도 지금 높고 게다가 ETF로 인한 또 연결성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피봇입니다. 피봇.